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의 188배가 넘는 192,000톤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면서 만들어진 쓰레기 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폐기물 해외 반출도 막혀버린 현실에 쓰레기 산 주변 사람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플라스틱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가 히어로로 떠올랐다. 시멘트사들은 20년에서 21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설비 투자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통해 폐합성 수지를 재활용하는 설비를 확대 구축하여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1등 공신으로 제 몫을 해냈다.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아닌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여 쓰레기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네, 이번에 설치한 설비는 폐합성 수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에서부터 열을 회수하게 사용하는 열 회수 설비까지 이송하는 벨트 컨베이어, 열을 완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가스화 설비 부분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유연탄이라고 하는 단일 성분의 연료를 사용을 해서 쉽게 사용을 했던 부분을 플라스틱, 비닐 등 다양한 순환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유연탄이라고 하는 천연 광물을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순환장 원료로 대체를 하였고, 유연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부분이라든가 녹스 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폐합성 수지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절대량이 감소하였고 녹스 발생량도 같이 감소해서 환경 문제를 많은 부분 개선하였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 자금은 단업체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장기 저리로 이에 대한 비용을 융자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여 연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는 폐플라스틱의 소각, 매립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폐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긴 여정을 지나 쓰레기가 사라진 부지는 꽃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쓰레기산의 교훈을 되새기며 지속가능한 생태 복원 장소로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쓰레기산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한 이 움직임에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본 기회이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사업 등 기업과 주민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번 폐플라스틱 연료화 사업과 같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걸음이 탄소중립 실현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